안녕하세요 여러분, 데이지입니다. Hi guys, welcome back to my channel. 오늘은 에너지가 뿜뿜 나는 영상을 가져왔습니다. 바로 오랜만에 운동 영상을 가져왔는데요. 봄이 되면서 점점 날씨가 따뜻해지고 있죠. 하지만 학교도 다녀야 하고 직장도 다녀야 하다 보니 집에 오면 피곤해서 축 늘어져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오늘은 제가 발리에 짧게 여행을 갔다 온 기념으로 여러분에게 발리에서 찍어온 유산소 운동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여행을 가면 맛있는 거 많이 먹게 되다 보니까 칼로리 조절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도 여행을 갔을 때 매일매일 유산소 운동을 해주는 편이에요. 제가 원래 피부 타입이 21호인데 지금 몸이랑 색깔 차이 나는 거 보이시죠? 여행 갔다 온 티가 팍팍 납니다. 운동을 하기 전에 너무 귀찮지만 딱 하고 났을 때 상쾌한 기분, 그리고 조금 더 몸이 깨어있는 기분 여러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집중! 집에서도 할 수 있는 하루 15분 유산소 운동 지금부터 바로 시작해 볼게요. 뿅! 온몸의 열이 뿜뿜! 지금부터 시작해볼게요. 먼저 저는 무릎을 댄 채로 푸시업을 해주는 편이에요. 많이 굽혀도 되고 조금 굽혀도 되니까 적정선에 맞추어서 해줄게요. 다음은 힙업과 허리, 골반을 모두 예쁘게 잡아주는 운동이에요. 이때 발이나 어깨, 머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히 고정하여 진행해 주시고 너무 배를 위로 올리지 않도록 적당히 올렸다 내려주는 것을 반복합니다. 다음은 다리를 번갈아 움직이며 복근 운동을 해줄게요. 옆구리도 자극하여 조금 더 탄탄한 배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때 다리를 너무 위로 올리지 않도록 유의해주세요. 다음은 조금 생소한 운동일 수도 있는데요. 이 운동이 정말 칼로리 소모 효과가 좋답니다. 집에서도 쿵쾅대지 않고 전신 유산소 운동을 할 수 있는 동작이에요. 빠르게 해주실수록 좋습니다. 다음은 발차기예요. 저는 제자리 유산소 운동을 할 때 발차기를 항상 즐겨 하는데요. 빠르고 가볍게 발을 위로 쭉 차주시면 되고 이때 팔로 무게중심을 적절히 유지하여 서포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밖에서도 이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해주는 편이에요. 쉽게 칼로리 소모할 수 있는 운동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하루 20분 정도 해주면 온몸의 혈액순환이 뿜뿜! 축 늘어져 있었다면 유산소 운동을 통해 몸도 기분도 가벼워질 거예요. 짜잔! 이렇게 해서 발리 여행지에서 찍어온 유산소 운동 한번 살펴봤습니다. 날씨가 점점 따뜻해지고 있잖아요. 군살 관리, 그리고 조금 더 튼튼한 몸을 위해서 여러분 조금씩 관리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요. 조금 더 유익한, 재밌는 운동들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저 데이지 채널이 처음이시라면 구독 버튼도 꾹 눌러주시면요. 이렇게 다이어트 운동 영상, 그리고 신랄한 뷰티 리뷰까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영상, 유익한 운동 영상 가져오도록 할게요. 그때까지 안녕!